아, 오늘 입덧이 왜 이렇게 심하지? 어우, 냄새. 어우, 이거 거려. 아, 맛있겠다. 와야될까요? 응. 아니, 제가, 입덧이 없었다가, 갑자기? 지금 막달인데 입덧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. 언니, 커피숍에 가서 좀 앉아있어 볼래? 뭐 좀 마시고? 조금 앉아보셔. 뭐 음료수 같은 거 내가 찾아드릴게요. 저런 데서 뭘 하나 사먹을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물 마실까? 물. 아, 물. 아, 감사합니다. 이게 막달까지 입덧한다는 사람을 제가 말로만 들어봤지. 안 떨어진 것 같아. 아, 그럴까요? 자, 여기 한 번. 안 떨어진 것 같은데? 아, 감사합니다. 조심해야 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이거 사오신 거예요? 네, 괜찮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오다가 막 엄청 막 좋아지고. 괜찮아요? 아, 갑자기 입덧이 올라와가지고. 아니, 내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입덧을. 어, 감사합니다. 입덧이 심하게 하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너무 답답해. 죄송해요. 뭘 사야 될지 몰라. 이 두 개 사는데 어떤 거 마시네? 빨대를 가져 왔는데. 아니, 얼른 마셔가지고. 이게 입덧에도 가라앉을 수가 있어. 막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네.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. 엄마 되는 게 쉽지 않네요. 엄마 사장님. 네,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감사해요. 여기 지나치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집 가까우시면 집까지만 데려다 드릴게요. 네. 아이고. 아들이에요? 딸이에요? 딸이에요. 자녀분 있으세요? 다 대학생. 아쉬웠어요. 저도 이런 거 다 겪고 키운 거지. 엄마들 이게 힘들어.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순산하세요. 정말 감사합니다.